네, 안녕하십니까. 황상군의 카 스토리텔링. 오늘은 현대 2020년형 신형 그랜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오늘 3.3 모델과 하이브리드 모델의 비교 시승을 할까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시승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께, 모든 모터 브랜드의 그 함축적인 30초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CF 먼저 보고 오도록 하고요. 그 광고 이후에 여러분들께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전반적인 익스테리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랜저 신형 익스테리어 외관 보고 계신데요. 자, 먼저 라제타 그릴부터 보실게요. 굉장히 호불호가 갈렸던 격자형 그 문이 일반적으로 그 벌집을 상징화한 듯한 이런 디자인이 다른 분들은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옆에 헤드라이트는 앞트임을 한 듯하고요. 어떤 차들은 뒤트임을 해가지고 뒤쪽으로 많이 그 라인을 뺐는데 이 차는 앞트임을 한 듯한 디자인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 에어로 다이나믹을 위한 에어 덕트가 있고, 그 다음에 휠, 이번에 휠 디자인 굉장히 잘 됐습니다. 굉장히, 스포티 하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휠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고요. 자, 측면부 보고 계시고요. 자, 천천히 전체적인 라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뒷모습. 자, 뒷모습 보고 계시고요. 역시 최신 차량이라서 세 자리수 신형 번호판을 쓰고 있고요. 자, 배기구도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배기구도 총 4개의 배기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오고 있는 그 소나타도 그리고 문 오픈, 그러니까 트렁크 오픈 버튼을 못 찾으신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거예요, 이거. 이거니까, 보통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지금 제가 스마트키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은 그 작동을 합니다. 자, 측면부 보시면서, 전반적인 측면부, 멀리서 한번 측면부 볼게요. 굉장히 휠 베이스가 길어졌고, 뒷좌석이 굉장히 안락하게 편안해졌습니다. 굉장히 이번에 저는 마음에 드는데 다른 분들은 호불호도 갈리지만 32,000대의 사전 계약 내용이 이 차의 판매량이 여러분들 냉정하게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까지 익스테리어 외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실내 인테리어 갈게요. 실내 인테리어. 자, 실내 인테리어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 차는 뒷좌석 레그룸을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레그룸을. 자, 뭐, 주먹, 뭐, 하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둘, 세 개. 이야, 굉장히 넓습니다. 앞자리 뭐, 앞으로 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던 이 베개, 스웨그 베개.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편하고요. 이거 없으면 애프터 마켓에서 보통 많이 다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그 가죽들도 고급화된 낙타 가죽 그런 걸 사용하고 있고요. 뒤에 송풍구도 굉장히 디자인 잘 나왔고요. 실내 색상 되게 예쁩니다. 그리고 핸들은 포스코 그 방식인데 굉장히 그 방식은 이제 그 소나타 때와 비슷하지만 그 질감이라든가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아 로브는 버튼식이지만 소나타나 펠리세이드하고 틀리기 굉장히 그립감이 좋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스마트폰 넣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컵홀더도 있고요. 그리고 시원시원하고 와일드한 내비게이션 화면도 있고요. 자, 헤드룸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그 다음에 숄더룸 그리고 레그룸 굉장히 편안합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옆에 암레스트도 한번 보면은 암레스트도 되게 편해요. 암레스트도 되게 편하고. 자, 지금까지 간략하게 실내 인테리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광고
CF 보시겠습니다. 자, CF 시작됩니다. 야, 야. 우리 다음에 성공하면 뭐 할까? 그런 일 사야지. 네, 여러분,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보시고 광고 보시고 오셨고요. 자, 그럼 본격적인 시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로브 자체가 펠리세이드라든가 소나타처럼 버튼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D버튼으로 놓고요. 말 그대로 모니터 화면에서 D가 완전히 들어온 걸 확인하고 시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승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대전광역시 대전 현대 시승센터에 와 있고요. 여기서 오늘 어떻게 보면 가장 최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시승을 처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전 시민분들 중에서 일반 시민이 이렇게 그랜저 신형을 시승을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최초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 영상도 프로분들, 즉 직업적으로 직업으로서 자동차 리뷰를 하시는 분이 아닌 일반인이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일반인의 시선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은 최초 공개입니다. 자, 먼저 시내주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장기 출장을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고속도로를 많이 접하지 않고 대부분이 데일리카로 타시는 분들은 이렇게 시내주행을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시승 시작하는 시간이 10시 4분을 지나서 보통 출퇴근 러시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곳이 과거 대전탑 사거리라고 할 수 있고 대전 복합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좀 있기 때문에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과정에 느낄 수 있는 피로감을 제가 한번 볼 거고요. 전반적으로 방금 정지선에서 행남부터 정지선에서 제 출발할 때 차가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차는 굉장히 부드럽고 차를 탈 때 가장 먼저 제가 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초창기 때는 굉장히 흐려서 날씨가 화창한 너무나도 여름에는 잘 안 보이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운행 정보들 전방이 지금 60km 지역이라는 것과 그리고 현재 속도 그리고 전반적인 차량의 정보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저는 차선 변경을 하고요. 자, 차선 변경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이 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소나타는 물론이고 펠리세이드라든가 이제 기타 다른 최근에 나오고 있는 현대차들에 적용하고 있는 전반적인 계기판에 좌측 깜빡이를 켜면 좌측, 우측 깜빡이를 켜면 우측의 모습들이 이렇게 모니터로 구현 가능한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들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운전하기 편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네시스가 완전히 독립된 브랜드로서 프리미엄 모델로서 독립한 후에서는 지금 현대자동차를 대표하고 있는 플래그십 모델은 말 그대로 그랜저예요. 여기서 잠깐 토막상식 이어나가도록 한다면 플래그십이라 하면 과거 중세라든가 과거 이제 옛날에 한 선단 해군의 선단의 제 앞에 있어가지고 그 선단을 이끄는 대장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순신 장군의 선단으로 보면 대장선, 말 그대로 이순신 장군께서 타고 계신 배를 플래그십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현대를 이끌고 있는 차라고 할 수 있는 차가 플래그십입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굉장히 흐리고 전반적으로 비가 오려고도 하는 그런 날씨인데 굉장히 이렇게 우중충한 날 여러분들께 키포인트로 있다가 그 전반적인 자료 사진들을 밑으로 내릴 건데 그랜저의 실내 인테리어의 색상들이 굉장히 화사해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 아빠 차, 사장님 차 아니면 굉장히 올드한 느낌의 이 그랜저의 실내가 거의 검은색 위주의 그런 실내 인테리어였다면 지금 모델은 굉장히 화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럭셔리한 과거 마세라티라든가 아니면 유럽 브랜드들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런 실내 컬러를 자랑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이 차에는 굉장히 고급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낙타 가죽들이 그 적용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고급 브랜드라고 해도 뭐 송아지 가죽이라든가 아니면 소가죽을 많이 썼는데 지금 볼보의 S90이라든가 기타 고급 브랜드들에 쓰고 있는 낙타 가죽을 사용하고 있고요. 역시 지금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우리가 흔히 줄여서 핸따라가죠. 핸들 열선, 엉따, 엉덩이 열선 다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과하게 뜨겁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기아 로브는 여러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이 소나타하고 같은 거야 아니냐 하고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밑에 자료 사진 넣겠지만 현재 그 소나타는 약간 평면형이라고 한다면 얘는 굉장히 굴곡을 줘가지고 우리의 이 손 모양 그대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게 굉장히 그립감이 좋은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전할 때 대부분 기아 로브 위에다 손을 얹고서 운전을 하잖아요. 근데 얘도 그런 느낌을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나타하고는 말 그대로 격 자체가 틀리죠. 그리고 옆에는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 그 단자가 있고요. 그 충전 단자 내에는 우리나라에서 출시하는 핸드폰 중에 가장 큰 이제 노트 제품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약간 개선해야 될 점은 핸드폰 보호 커버를 넣고서 집어넣으면 이 문이 닫히지 않는 그런 단점은 있는데 그건 현대가 차차 개선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약간 호불호가 가리고 있는 이쪽 그 공조기 조작 그 센터페시아는 뭐가 있냐면 어떤 분들이 택시 미터기 같다는 말씀을 종종 하긴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호불호가 가리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택시 그 미터기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시승을 하고 있는 트립은 가장 그 상위 트립입니다. 상위 트립이고 가장 그 비싼 트립인데 제가 이 자동차에 대한 상세 정보는 밑에 자막으로 넣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는 이 자동차의 재원이나 마력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술술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시승기예요. 그럼 시승기가 뭐냐? 말 그대로 저 같은 일반인이 이 차를 탔을 때 아침 저녁으로 데일리카로 탔을 때 어떤 느낌이냐를 알아보는 거지. 이 차가 몇 마력이고 엔진은 뭐 람다 엔진이고 이 차 뭐 서스펜션이 뭐고 그걸 줄줄줄이 외우는 건 저보다 더한 전문 유튜버 분들이 그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분들이 하시면 되지 저까지도 뭐 여기다가 뭐 일종의 뭐 트립 전체적인 재원 외우고 줄줄줄 외우고 그런 암기식 교육은 고등학교 수학능력 평가 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에서 굉장히 부드럽게 나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방의 시인성 좋습니다. 굉장히 과거 대형 차량들은 초보자분들이 운전하실 때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굉장히 이 거리를 못 잡으실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차는 초보분들이 운전하셔도 굉장히 좋을 듯 하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내비게이션 굉장히 와일드 비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극장 화면처럼 굉장히 와일드해 가지고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때 현대차들이 전반적 내비게이션 기능이 좋지 않아가지고 애프터 마켓에서 소비자들이 아이나비라든가 기타 그런 제품들을 다시 달았는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현대차에 출시하신 분들은 아이나비라든가 기타 그런 회사 제품을 다시 알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이 지금 글로벌 추세라고 할 수 있는 앞에 클러스터에서 저쪽 조수석까지 굉장히 길쭉하게 이어지는 세련된 디자인 이런 디자인들은 벤츠라든가 글로벌 브랜드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누군가들은 현대 기아차를 얘기할 때 어떤 모방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창조의 일반적인 그 어버니라고 하시죠. 일반적인 그것은 벤치마킹이나 모방에서도 시작하는 거고 단지 여러분들 그건 아실 거예요. 현대차는 가장 한국적인 그 입장에서 저도 지금 벤츠 S클래스 600L을 타고 있지만 뒤에 골프백 들고서 적재 능력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현대차만큼 그 트렁크의 적재량을 많이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역시 도심은 가다서다를 계속하고 있고요. 역시 고급 브랜드답게 요즘 프리미엄 모델의 그 어떤 추세라고 할 수 있는 이중 접합유리를 사용하고 있고요. 한번 내려서 이중 접합유리 한번 볼게요. 네. 이중 접합유리는 두 개의 유리 사이에다가 방음 특수 필름을 넣어가지고 밖에 소음을 차단한 건데 제가 한번
그 방음 상태를 볼게요. 자, 이게 소음입니다.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이게 소음이고, 자, 올려볼게요. 지금 밖에 소음이 안 들리는지 한번. 자, 구독자분들 어떻습니까? 조용하죠? 예, 확실하게 방음을 하고 있고요. 자, 좀 더 경쾌하게 주행을 해가면서 전반적인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역시 빨간불이면 교통 그 흐름에 따라서 도로교통을 준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나온 모델에서 그 앞에 라지타 그릴에 대한 호불호가 갈려지는데 이 격자 무늬의 그 전반적인 그 어떤 벌집 모양의 그 라지타 그릴을 호불호가 가리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모든 것은 판매량, 시장 원리에 의해서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듯이 전반적으로 이번에 역대 기록을 갱신했잖아요. 펠리세이드의 기록을 갱신했고 말 그대로 32,000대라는 가히 역사적인 기록을 이번에 갱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이 평가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의 수장을 맡고 있는 이상혁 전무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번에 이 작품을 내놓으셨고요. 그분이 현대 기아 자동차에 오신 이후에 내놨던 모든 모델들은 대부분 대 히트를 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지금 많은 그 이사님들을 전무님들이야 이사님들 상무님들을 어떻게 보면 많이 이렇게 인재 영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외국에서도 좋은 그 디자이너 분들도 데리고 있고요. 과거 채널A의 그 카톡시에 석동빈 기자, 지금은 석동빈 상무죠. 석동빈 상무도 지금 현대 기아 자동차에 와 있고요. 수많은 외부 인재들을 지금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르막길을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크게 RPM을 막 이렇게 밟지 않아도 굉장히, 여기가 경사가 굉장히 있는 곳이에요. 참고로 여기는 대전광역시 가양공원에서 옥천으로 가는 방향인데, 과거에는 경부고속도로였고, 지금은 일반 국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인데 이쪽이 지금 시승하기는 가장 좋기 때문에 제가 시승 코스를 이곳으로 선택했습니다. 자, 다시 그랜저 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가면요, 말은 페이스리프트라고 했지만 저는 거의 일반적인 페이스리프트는 앞에 라지타 그릴이나 플라스틱 부분만 약간만 변동을 주고 이름만 페이스리프트인데 얘는 말 그대로 약간만 빼고 다 바꿨어요. 일단 휠 베이스의 길이를 많이 늘렸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뒷좌석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제가 그런 실험을 했었는데 제가 178에 85kg의 그 체형을 갖고 있는데 이런 제가 뒷좌석에 그 일반적인 그 시트와 앞좌석 시트 사이에 제가 쭈그리고 앉았는데 약간 불편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넓었어요. 굉장히 뒷좌석 넓고요. 자, 이젠 직선 코스인데 물론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한에서 어느 정도 차를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도로 교통 상황을 보면서 밟아보고 있고요. 귀하 변속 부드럽고요. 어떤 다른 그 전문 유튜버 분들이나 아니면 장진택 기자나 다른 분들은 기아가 각 변속할 때마다 약간은 기아 변속 그 속도가 느리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감을 별로 느껴보지 않습니다. 지금 코너에서도요 굉장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돌고 있고요. 흔히 현대 기아차를 이렇게 칭찬하면 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대한민국 브랜드 현대 기아차를 있는 그대로 좋게 설명하는 게 그렇게 저에게 창피하거나 나쁜 그런 생각을 안 들고요. 자, 뒤에 오는 차들이 없는 걸 보면서 원래는 트랙에서 라바콘을 놓고서 테스트해야 되는데 슬라럼 테스트, 핸들링 테스트 잠깐 할게요. 뒤에 지금 차가 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격하게 차를 좌우로 흔들었는데요. 조향력, 보건력도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몸이 흔들릴 때 이 안전벨트가 저를 딱 잡아주는 그 안전성도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차를 운행하면은 한두 가지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를 테스트하는데 지금 일반적인 요즘 플래그 셉에서 다 있는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는 테스트 안 할게요. 요즘 웬만한 차들 치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없는 그 차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면서 뭐 구독자분들한테 자 저 손 놓고 가요 뭐 이런 거 안 할 테니까요.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설명하느라고 이 시승에 좋은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굉장히 차에 만족을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도 좋고, 참고로 이 모델은 3.3 모델입니다. 이따가 타게 될 모델은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지금 나름대로 굉장히 차 주행을 이렇게 하면서 브레이크 테스트도 하고 여러가지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한번 브레이크 그냥 내리막길에서 팍 한번 잡아볼게요. 자 브레이크. 네, 방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것도 일부러 내리막길에서 했어요. 밀림 없이 곧바로 탔습니다. 굉장히 브레이크 상태 좋은 것 같고요. 자 일단 공조기도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따뜻한 것 같아요. 따뜻하고 지금 여러분들 과거 제가 펠리세이드 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트렌드가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가정용 에어컨도 사람에게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에어컨이 아니라 무풍 에어컨이 전반적인 대세잖아요. 이제서부터 전체적인 그런 느낌이 주고 있고, 무풍 말 그대로 앞에서 막 이렇게 운전자에게 바람을 막 이렇게 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잔잔하게 무풍 그런 스타일이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쪽 기아로브 박스 밑으로 이 숨겨진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쪽에 보통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나중에 제가 그 참고 사진 밑에 이렇게 띄울게요.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어서 거기다가 보이지 않게 수납도 할 수 있고요. 컵홀더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도 보통 고급 세단들은 평소에는 사용 안 할 때는 이렇게 닫아놔요. 그게 더 깔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대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 대청호 다리를 건너고 있고요. 굉장히 맑고 그리고 화창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다리를 건너고 있을 테니까 이 그랜저가 더 멋있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의 디자인은 신차 발표회 때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차가 다른 차들과 어울려져서 공도에서 달리고 있고 한 번 봤을 때 느낌 틀리고 두 번 봤을 때 세 번 봤을 때 느낌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랜저를 딱 한 번에 평가를 하지 마시고 계속 한번 봐보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주변에 시승센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PPL 아닌 PPL 들어가면요 대전광역시 그 동구에 그 복합터미널 못 가가지고 더 대전 시승센터가 있습니다. 그 시승센터에 전화번호 제가 밑에 이렇게 지금 자막으로 듣고 있는데요. 전화하셔서 업무 시간인 오전 9시에서 6시 사이에 전화를 하셔서 미리 예약을 잡으시고 미리 예약을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시승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그 차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겁니다. 대전 시승센터는 충남권, 충청남북도 및 세종시를 포함하여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화 응대하고 있는 여직원분들의 친절도도 타브랜드보다 상당히 높고요. 그곳에 근무하시는 시승센터장님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좋은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대전 시승센터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주행 테스트를 하면서 저같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 것들은 프로분들이 테스트해야 되는 메카닉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걸 데일리카로 타고 다녔을 때 이게 출퇴근할 때 편하냐 그걸 봐야 돼요. 뭐 여기다가 뭐 아침에 출퇴근하는데 솔직히 출근하는데 아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쓰는 사람이 누가 있고, 아니 막말로 나도 운전이 어느 정도 자신 있고 운전 경력이 20년 뭐 25년 되는데 차선 이탈 기능 뭐 그리고 옆에서 뭐 다른 차들이 접근하면 백미러에다 반짝반짝 불 들어오는 기능 뭐 그런 거 봐서 뭐 합니까? 그냥 저는 출근할 때도 그렇지만 편하면 좋아요. 편하면 좋고 피로감 안 느껴지면 좋고. 참고로 이 시트는 그 대한의사협회에 계시는 정형외과 의사님들께서 현대자동차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한 시트예요. 이게 그냥 시트 뚝딱하고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지금 현대는 공격적으로 많이 그 재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눈앞에 의외로 좀 높은 과속마각제턱이 나타날 거예요. 거기서 제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한번 넘어 볼게요. 그래서
서스펜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브레이크 밟지 않고 지금 속도가 꽤 있는데 자 앞에 자 저 브레이크 밟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 보셨어요? 제가 지금 시속 60km로 가속방지턱을 넘었는데 차가 엄청나게 흔들린다든가 그런 거 없었어요. 굉장히 말 그대로 스무스하게 넘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터널 안에서 보통 이렇게 터널 지나가면 차에서 소음이 크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하부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런데 바닥에서도 느껴지는 그 소음이 없고 지금 어두운 터널에 들어오니까 앰비언트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 정도 앰비언트는 과거 외국 고급 브랜드들에서만 봤던 앰비언트인데 앰비언트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뭐랄까 지금은 그랜저의 어떤 전체적인 포지션에서 과거 2,000만 원대 그랜저들은 이미 사라졌어요. 이미 이전 모델에서도 깡통 그랜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저렴한 그랜저도 3,000만 원을 넘어서 완전 초반대였지만 이 녀석은 그때보다 약 한 200만 원 정도 깡통 그랜저의 가격이 높아졌는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그랜저들은 그 렌트카라든가 택시에서 많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런 차라고 해도 굉장히 손색이 없을 것 같고 네 잠시 한쪽에 차를 이렇게 세우고 다시 출발하도록 할 거고요. 자 다시 D 버튼을 놓고요 한쪽에서 오는 차들의 흐름을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 차에는 그 실내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데요 과거의 모델들은 이 자동차 내부에서 실내 공기를 정화하다 보니까 그냥 안 좋은 공기만 거기서 계속 뱅글뱅글 도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은 뭐가 좋냐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외부 공기를 다시 끌어들여서 외부의 어떤 맑은 공기나 외부 좋은 공기를 안에서 또 필터링 해가지고 이렇게 순환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쓰고 있고 일반적인 차들은 필터가 중저가를 써요. 근데 얘는 필터가 고가의 필터인 게 여러분들 필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에어 필터가 거기에 활성탄이라는 게 있어요. 검은색 그 반점들이 딱딱딱 박혀 있는 게 있는데 그게 활성탄이에요. 탄소에서 그 추출한 활성탄이라고 하는데 그 활성탄이 냄새를 제거해주는 탈취제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안 좋은 입자들을 걸러주는 그런 필터링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급 필터를 쓰고 있다는 거. 즉 저렴한 필터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뒷좌석에 다른 차들한테는 없어서 애프터 마켓에서 사는 스웨그 비계가 있고요. 굉장히 그 비계는 고급스럽고 럭셔리하기 때문에 보통 다른 분들도 이걸 애프터 마켓에서 일부러 사세요.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일반 깡통 모델 뭐 그런 거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깡통 모델도 제가 경험을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전시장에서 보고 다 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옵션이 빠지겠죠. 그렇지만은 이 차의 아이덴티티 그 말 그대로 정체성은 그랜저인 건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선택을 하시고요. 제가 타고 있는 이제 캘리그래피처럼 최고 옵션일 경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가격선이 나가겠지만 이 옵션 밑에 또 나름대로 보편적인 그런 옵션들도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요. 자 그랜저의 이야기를 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원래 그랜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에도 물론 그 후에 에쿠스라든가 그런 제품이 나왔을 때는 그 자리를 다른 제품들한테 물려줬지만은 지금 이제 보면은 과거에는 고연령차 분들이 많이 타셨는데 지금은 진입벽이 낮아졌어요. 그나마 40대 분들이 이전 모델들 많이 타셨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의 디자인과 전반적인 친근함이라면 30대 분들도 접근할 수 있고요. 지금 현대가 전체적인 라인업을 나이대를 10살씩 내리고 있어요. 자, 과거 가장들의 상징이고 아빠들의 차였던 소나타가 지금 굉장히 센시어스 때 혁신적인 디자인을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30대라든가 20대 후반까지도 소나타를 넘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갔잖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랜저도 30대 후반 내지 중반 분들도 굉장히 타셔도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그랜저 젊어졌습니다. 뭔가 이전 모델과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굉장히 이 휠베이스가 길어지면서 실내 공간이 넓어졌는데, 여러분들 그건 알아주셔야 돼요. 휠베이스가 이 길어지고 하고 뒷좌석 넓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차는 전륜 구동이에요. 전륜 구동이면서 어떻게 보면 뒷좌석을 넓히게 되면, 잘못되면 뒷좌석의 승차감이 나빠지거든요. 근데 이 차가 뒷좌석을 넓혔는데도 승차감이 나쁘지가 않아요. 방금 제가 옆에 있는 택시를 추월해야 돼서 급 출발을 했는데 치고 나가는 그 힘 좋았습니다. 굉장히 오늘 시승 만족하고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이 차의 그 출퇴근할 때 느껴지는 느낌은 굉장히 피로감을 덜 느끼면서 출퇴근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대전 둔산동에서 테크노밸리 관평동 즉 테크노밸리까지 이제 천변 고속화도로를 통해서 출퇴근을 하는데요. 이 정도면 굉장히 편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변 고속화도로가 세종시 출범 이후에 그리고 대전 340도안 그 인구 유입 이후에 굉장히 많은 교통 정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버스 전용 차선까지 생기면서 굉장히 차들이 많이 막히고 하죠. 물론 아침 저녁으로는 물론 버스 전용 차선 유예를 하긴 하지만요. 자, 오늘 시승 정말 즐겁게 하고 있고요. 이 시승이 끝이 아니에요. 이 시승기 끝나고 하이브리드 모델 시승이 또 뒤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 시승을 마무리하면서 총평, 에필로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에필로그는 저는 프로 시승 하시는 분들과 달리 일반인의 시점과 일반인의 어떤 느낌에서 이 차를 구입하려고 하지만 시승을 하려고 가도 회사 때문에 일상생활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께 대리 만족과 시승을 하실 수 있게 제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에 막 전문적인 뭐 트립이나 뭐 아니면 그런 것들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대신 자 역시 옆에 제가 차선을 넘으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차와 추돌을 할 수 있는 위협이 있으니까 경고등과 핸들까지 흔들리는 그런 안전 보조 시스템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저는 보통 시승을 하면 합격점, 보류점, 그리고 안 좋음, 매우 안 좋음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오늘 굉장히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나 운동 잘하면 우리 이 팔뚝에다 참 잘했어요 찍었잖아요. 자, 오늘 제 시승 평가의 최종적인 점수는 3.3 모델 이 팔뚝에다가 참 잘했어요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 그랜저 참 잘했어요. 자, 오늘 정말 시승 즐거웠고요. 이 시승 이후에는 하이브리드 모델도 시승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면서 비교 시승이 되겠지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번 지금 예고편을 드린다면 대전 현대 시승센터에 들어오게 되는 이제 GV80 제네시스의 최초 SUV 모델이죠. GV80도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발빠르게 첫 번째로 대전 최초 공개를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저는 다시 대전 시승센터로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자, 그럼 1부 말 그대로 본 순서의 1부인 3.3 모델에 대한 시승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